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찾아온 대한민국의 혹한 과연 LFP 배터리는? 네. 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 며칠 사이 엄청 추워져가지고 아. 예. 날씨도 추웠는데 예, 예. 이 2차 전지 추우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겨울철에 되게 취약하다. 온도에 이제 약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좀 팔렸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 주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갖고 왔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K 배터리의 엄청난 호재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잘 그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파나소닉이 오클라호마주의 테슬라 공급 공장 건설 계획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이제 그 테슬라 일단 그 배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제 북미 거는 파나소닉을 쓰고요. 예. 중국 거는 CATL을 쓰고 유럽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메이커들이 다 다른데 특히 북미에서는 이제 그동안 파나소닉 배터리를 테슬라가 쭉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파나소닉이 배터리가 이제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도요타 같은 업체들도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그 공급처를 옮기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일본 업체들도 파나소닉을 안 쓰는데 굳이 저 테슬라가 파나소닉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오클라호마주에 이제 공장 건설을 이제 철회한 거를 보면 테슬라도 이제 파나소닉하고는 이제 좀 손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 4680 배터리가 제일 큰 문제인데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 개발에 이제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아마 저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북미 시장을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일본 파나소닉하고 K 배터리하고의 이제 경쟁 구도였는데 그 일본 배터리가 파나소닉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북미 시장을 대한민국 배터리가 다 이제 장악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아주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 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장 규모가 중국하고 유럽 시장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는 되게 차량의 크기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 규모, 배터리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배터리만 놓고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보다도 오히려 그 인구가 많은 중국보다요. 예, 예. 네. 중국은 차들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을 우리 이제 K 배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니까 아주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다음 이제 오늘 준비해온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추울 땐 주행거리 뚝 LFP 배터리 겨울철 시험대 오른다. 해서 이게 이제 대략 한 달 전쯤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좀 그 기사 중에 좀 틀린 거부터 이 가격이 20에서 30% 저렴하다. LFP 배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동급 경쟁차 대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저러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NCM이 탑재된 거에 비해서 테슬라 LFP가 탑재된 이제 테슬라 모델 그 Y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NCM이 들어가는 기존 모델 Y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듯이 82kW시고요. LFP는 60kW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계란 20개 들이짜리하고 계란 12개 들이짜리하고는 가격이 다른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계란 12개짜리를 동급 가격이 싸다 이렇게 표현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됐다는 네. 거고요.
예, 다음 밑에 보시면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 저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같은 이유로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국내 이제 환경부에서는 상온 주행거리하고 이제 그 저온 주행거리를 이제 각각 측정하는데 상온은 25도씨, 저온은 영하 6.7도씨에서 측정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항상 영하 6.7도씨가 평균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도 밑으로 15도, 뭐 영하 15도, 뭐 영하 심할 때는 영하 20도까지도 우리나라는 가니까 이제 그런 각각의 케이스에 이제 다 이 줄어드는 폭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레이 EV 같은 경우에 이제 저온 그 상온 대비해서 저온이 20.4% 떨어지고 그 LFP입니다. 레이 EV는 그다음에 이제 모델 Y가 20.9%, 그다음에 이제 토레스 EV 같은 경우는 29.9% 저하되는데 반면에 3원계 배터리 장착한 아이오닉은 아이오닉5는 13.8%, 기아 EV6는 한 7%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표에서도 보시듯이 확실히 이 저온에서 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게 이제 LFP, NCM 대비해서는 LFP가 이제 상당히 좀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FP가 이제 추운 겨울에 취약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주행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전도 빨리빨리 안 됩니다. 추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맹추위일 경우에는 충전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LFP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양쯔강 이북에서는 이제 원래 LFP는 잘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표는 이제 그 NCM 배터리 계열입니다. 여기는 LFP는 없는데 NCM 배터리 계열인데도 보시면은 상온하고 이제 저온하고 주행거리가 각 브랜드별로 격차가 되게 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온하고 저온일 때의 주행거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이제 독일 차들, 특히 독일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상온하고 저온의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이 주행거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이 주행거리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거에 다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이 현대차에서 나와 그 이제 올린 히트펌프 이제 시스템을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엔진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이제 차를 난방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있는 전기를 갖고 배터리에 탑재된 전기를 일부 빼서 이제 이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안 그래도 주행거리가 줄어드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주행거리가 그 히터를 틀게 되면 이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이런 이제 난점, 겨울철에서, 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는 그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저 바로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 히트펌프 시스템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네. 이제 아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폭이 적은 게 바로 저 히트펌프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일단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배터리가 일단 겨울철 저온에서는 좀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게 맞는 거고요. 예. NCM 그 가운데 예. 네, NCM과 LFP.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예. NCM, 그리고, LFP 네. 둘 다 이제 다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LFP가 더 줄어드는 폭이 크다. 크고요. 예, 예. 그리고 NCM도 제조사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이제 겨울철 혹한일 때 그럼 LFP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 이거를 이제 실제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파 푸른 하늘이라는 이제 유튜브 분이 네. 이게
영하 10도에서 운행하신 겁니다. 실제로 영하 10도에서 레이 EV를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과연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그 영하 기온이 많이 떨어진 거를 이제 그 좌측 상단에 보여주고 있고 우측 하단에 이제 영하 10도에 새벽에 한번 출발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히터하고 열선을 틀었는데 히터하고 열선을 틀어도 이게 따뜻해지지가 않는다. 이게 확 따뜻하지가 않다. 최대치를 올려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저게 왜 저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상온하고 저온일 경우에 그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면은 보조금을 깎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저온에서 성능을 테스트할 때 그 저온 성능 테스트 할 때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히터를 최대치로 올렸을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차 자체를 히터를 어느 선까지만 올려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히터가 최대치로 올려도 한겨울에는 안 따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막 달리고 히터를 있는 대로 다 틀어갖고 달리니까 100km 정도는 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게 레이가 이제 한 200km 조금 넘어 상온에서는 200km 조금 넘어가는데 보시듯이 겨울에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이제 못 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게 LFP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충전하는 속도도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80% 충전하는데 한 38분 정도가 걸리고 100%까지 충전하려면은 1시간 44분이 걸리더라. 2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예, 예. 보통 이제 80% 충전할 때까지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 이후에 올라가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0km 그럼 대체로 뭐 80% 충전하고 가고 운행을 시작하겠네요. 예,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저게 이제 풀로 가서 1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80% 충전하고 또 가다가 80% 충전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한 70, 80 가다가 또 충전하고 또 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제 이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는 배터리의 성능이 영하 5도씨일 때는 상온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10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15도가 되면은 추가로 30% 정도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거의 보면은 영하 10도에서 측정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저게 이제 거의 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수준에 딱 맞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잠깐 저 지금 예. 방금 드는 생각이 있는데 예. 지금 전기차 LFP 배터리는 지금 추위에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내연차들은 어떻습니까? 모터 로 가는 차들은 예. 겨울에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기차의 경우는 그렇죠. 배터리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천천히 하시죠. 예, 예. 다음 장 네. 한번 보시면 그 테슬라 모델 Y LFP 탑재된 거 이건 어떨까?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부분은 테슬라에서 이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그 커버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전 속도는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파 현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유리창이 깨지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차량의 뒷 유리창이 깨지는 현상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뭐 KTX 유리가 깨졌다 이런 말을 제가 이런 기사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것도 자파 현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런 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SBS 아마 8시 뉴스에 보도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LFP 차량을 겨울철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뒷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Y 중국에서 만든 이제 그건데 한국 한판 못 견딘 중국산 테슬라 와장창 나도요 차주들 제보 잇따라 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 유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유리가 저 유리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좀 기술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자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하 유리가 폭염이나 추위로 인해서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깨지거나 파손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특히 그 유리를 만드는 그 동안에 그 유리 안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런 자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산 지금 유리를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이제 중국산 유리를 쓰고 있는데 그 중국산 유리를 만드는 그 중국의 그 유리 제조업체가 지금 이제 그 QC 그러니까 품질 유지하는 이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코리아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LFP 배터리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 검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LFP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지금 파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에 폐기물 부담금을 매기면 실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기차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정부, 언론, 그다음에 여의도, 현대기아차가 소비자를 사실 기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는 가격만 사실 얘기했지 배터리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재활용돼서 팔아서 생기는 돈 아니면은 처분할 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까지 사실은 다 얘기를 소비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의 그게 알 권리인데 그 알 권리를 사실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사실 숨겨왔던 게 지금 저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다음 한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LFP가 NCM에 비해서 더 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재활용 가치까지 감안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NCM9 비해서 지금 LFP가 대략 한 5% 정도 구매 비용이 싼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대충 지금 이제 NCM9의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LFP가 1,9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 5% 싼 거거든요. 그거는 살 때만 그렇고 실제로는 네. 10년 다 쓰고 나서는 이제 NCM은 팔 수가 있거든요. 팔 때 지금 시세가 300만 원입니다. 반면에 LFP는 지금 이제 그 여기 나오듯이 폐기물 부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낸다고 보면 그러면은 실 구매 비용이 LFP가 1,950만 원이고 NCM은 2천만 원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300만 원 제한 1,700만 원이 실 구매 비용인 거거든요. 네, 재활용에 대한 3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NCM9이 LFP보다 더 싼데 지금 얘기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이 2035년부터 전기차 100%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보도는 뭐 저번에 영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이제 그 보급 속도를 좀 늦춘다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그게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땡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역시 전기차는 시계 상주였나 독일도 보조금 중단 날벼락 왜 하는 이제 기사인데 기사 제목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 조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독일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되는 거는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코로나 예산을 전용해서 썼던 건데 그거를 네.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법률 문제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제 한국 전기차 보조금 끊겨 이렇게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중국 전기차는 전체가 지금 다 보조금이 끊겼고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코나는 지급이 되고. 상황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네. 만드는 코나는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수출되는 거는 지금 보조금이 중단된 거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니로를 유럽에서 생산하면 저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핫한 이슈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